안녕하세요. 너 하나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은퇴 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는 순간, 은퇴를 하는 순간 바로 안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퇴직 전 혹은 은퇴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필요하다 하신 분은 반드시 이제 은퇴 전에, 퇴직 전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면 바로 은행에 가시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사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띄워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출 문제예요. 퇴직하는 순간에 여러분 대출 안 됩니다. 제가 퇴직을 딱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좀 돈이 필요해서 뭐 한 2억 정도 대출을 받을 일이 있어서 국민은행에 씩씩하게 딱 갔습니다. 가서 상담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 없으시겠네요. 서류를 다 작성했어요. 그래서 딱 갑자기 저한테 사대보험 확인서하고 재직증명서에서 저 은퇴했는데, 에? 은퇴를 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서류를 다시 체크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직장인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는 국가유공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연금수혜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그거를 해서 다행히 대출을 받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이제 주변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같이 하는 얘기. 아니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하기 전에 내가 대출 좀 받아 놓을 건데 이게 뭐 퇴직하는 순간 무직자예요. 재산이 많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재직증명서, 사대보험 가입증명서 6개월 이상 납입 실적이 없으면 대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퇴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또는 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귀농 귀촌 할 때도 특별히 자금이 좀 들어갈 것 같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안 되고 그때쯤 가서 대출을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무조건 착각입니다. 혹시나 또 뭐 애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뭐 좀 보태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저런 하여튼 은퇴 이후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꼭 은퇴 전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하는 순간 은행과 멀어진다. 여러분들의 신용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은퇴 계획을 미리 짜 놓으셔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럼요. 우리가 뭐 투자할 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저희가 영상에서 이제 은퇴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게 뭐 부채 그럼. 이걸 정리하라 말씀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뭐 이제 은퇴 이후에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미리 내가 현직일 때 대출 받아야 되는 거지. 맞죠. 은퇴 이후에 이걸 사야지 해놓고 은퇴 이후에 내가 대출 받으러 가면은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은퇴가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은퇴 막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은퇴 나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에 대출 받았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력을 들고 은행에 가자는 거, 은행에서 얘기한다는 거. 선생님 신중히 생각하세요. 이거 갚는 순간에 선생님 다시 대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선생님이 혹시라도 뭐 1년 이내에 이 자금을 다시 써야 될 계획이 있다라면 그냥 이것을 이자 얼마 안 되니까 하고 다른 곳에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은행에서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추천해 주는 거고 그냥 은행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갚는 순간에 다시 대출 받기는 어렵다. 사실은 현재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 대출 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대출을 받는다는 건 뭐 직장이 있으시면 괜찮은데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받기는 정말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은퇴 이후에 사업 계획이나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퇴직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한 가지 바로 이제 대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리미리 은퇴 계획이 서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아, 막연하게 나중에 돈 언제 쓸 거 하고 대출부터 받아버리면은 여러분들 은퇴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치밀하게 미리 다 세우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 하나의 은퇴학교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면 은퇴학교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